올 겨울에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여기에 독감까지 한꺼번에 유행하는 일명 트리플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증상으로 후각 상실보다는 콧물과 재채기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 전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지역과 인종 등 학생들의 배경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7% 수준을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 말에는 5.4%로 낮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팰리세즈파크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박재관 시의원이 원래 소속이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가 예년보다 일찍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이 RSV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여기에 독감까지 한꺼번에 유행하는 일명 트리플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뉴욕타임스는 방역수칙이 느슨해지면서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도 등장하고 있다며 올겨울 트리플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10월에 시작되는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기준 독감 감염률은 3% 수준이지만 일부 남동부 지역에서는 10%를 넘어섰고 뉴욕 역시 예년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뉴욕주에서 확인된 독감 감염자 수는 총 596명으로 전년 150명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이나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RSV의 확산도 빠릅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가용소아과 병상의 4분의 3이 이미 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와 일리노이주 등 일부 주 경우는 RSV 환자 급증으로 소아과 병상의 수용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오미크론 BA.5 변종보다 면역 회피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BQ1과 BQ1.1, XBB 변이는 올겨울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들 각각의 질병이 심각한 증상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동시에 유행하게 될 경우에는 감염자가 늘고 의료 역량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백신이 감염을 100%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최선의 방어책이라며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후각 상실이 빠지고 콧물과 재채기가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증상은 콧물과 재채기, 인후통과 코막힘, 그리고 기침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했습니다. 코로나 증상을 추적하는 앱 조회는 백신 두 차례 접종을 마친 확진자를 기준으로 최근 몇 주간 코로나19 감염 시 상위 5개 증상을 조사해 지난 20일 최신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 5개 증상은 인후통과 콧물, 코막힘과 지속적인 기침, 두통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주요 증상으로 꼽히던 후각 상실은 6위로 내려갔고 고열은 8위, 호흡곤란은 29위로 빠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백신 접종 횟수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확진자 중에서는 상위 5개 증상이 두통과 콧물, 인후통, 재채기, 지속적인 기침으로 나타났고 백신 미접종 확진자의 증상으로는 두통과 인후통, 콧물과 고열, 지속적인 기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회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재채기나 콧물은 이전까지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 꼽히지 않았다면서 만약 백신을 맞았는데 잦은 재채기가 시작됐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더 힐은 이렇게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이 변화한 것은 지배종이 오미크론으로 바뀌면서 델타보다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을 앞두고 의학계는 코로나의 주요 증상이 감기나 독감과 더 비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여전히 피로나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증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 의회에서는 취학 전 의무 접종 백신 리스트에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뉴저지주에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취약을 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이를 강제하는 건 아니고 각 주정부의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아직 이런 방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 보건과 위생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의회 의원들은 잇따라 취약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만간 코로나19 백신이 취약전 의무접종 백신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상원 보건위원회 조 비테일 위원장 등은 이미 영국과 스웨덴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어린이들에게 취약전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하고 있다며 저연령층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CDC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약 연령인 5세 미만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한 달여 동안 해당 연령대 어린이들의 접종률은 4~5%에 머물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 전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이미 다양한 지표로 확인됐는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런 학력 저하는 지역과 인종 등 학생들의 배경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교육부가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유타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수학 점수가 하락했다는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의 분석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연방정부의 주관으로 전국 만 개 학교에서 8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수학과 읽기 시험입니다. 지난 8월 처음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8학년의 수학 평균 점수는 500점 만점에 274점을 기록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 282점에 비해 8점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8학년 학생의 34%가 수학에서 능숙한 해결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이 수치가 26%로 떨어졌습니다. 4학년의 수학 평균 점수도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에서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역별로 차이가 났던 대면 수업 중단과 재개 시점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보다 일찍 대면 수업을 재개한 텍사스에서도 수학 점수의 하락폭은 전국 평균과 비슷했고 대면 수업의 재개 시점이 늦었던 캘리포니아는 점수 하락폭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가장 대면 수업을 늦게 재개한 지역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는 8학년의 읽기 실력이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한편 모든 인종에서 학력 저하가 확인됐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하락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이들의 경우 저소득층이 사는 학교에 다닐 확률이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어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이 학교의 19살 졸업생이었는데요. 이 총격으로 61살 교사와 16살 학생 등 2명이 사망했고 범인 역시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사살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9살 총격범 올랜도 해리스가 이날 오전 9시 직후 센트럴 비주얼 앤 퍼포밍 아츠 하이스쿨에 침입해 총을 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61살 교사 1명과 16살 학생 등 2명이 숨지고 학생 7명이 다쳤습니다. 지역 매체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숨진 교사가 이 학교에서 보건을 담당한 진 쿡스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쿡스카는 교실로 들어온 총격범을 막아서다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15살에서 16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으로 총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학교를 졸업한 총격범 해리스는 장총과 총알 30발을 채울 수 있는 대용량 탄창 12개로 무장한 채 학교에 도착했고 학교 건물로 들어선 뒤 너희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총을 쐈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 4분 만에 무장 요원들이 학교에 도착했고 총격범을 찾는 데는 8분이 걸렸다며 2분간의 총격전 끝에 범인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색 경찰서장은 해리스가 전과는 없었고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금속탐지기를 갖춘 이 학교 출입문은 닫혀 있었고 보안요원 7명이 교내에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학교 문이 잠겨 있어 총격범 대응에 시간을 벌 수 있었다며 범인이 학교 건물로 진입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맨하튼 전철에서는 여전히 각종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14세 소녀가 흉기에 찔리고 60대 남성이 또 선로로 밀쳐져 떨어졌습니다. 지난 23일 맨하튼 워싱턴 하이츠 191가역을 향해 남쪽 방향으로 운행하던 1번 라인 전철 내에서 14세 여학생이 다른 10대 2명과 다툼 끝에 옆구리 부위를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친 여학생의 일행인 13세 소년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10대 여학생 2명은 전철이 191가역에 정차하자마자 도주했고 뉴욕시경은 용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밤 브롱스 149가 그랜드 콘코스역에서는 플랫폼에 서 있던 62세 남성이 머리를 가격당해 선로로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뉴욕시경은 21세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뉴욕주 정부와 시정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1,200명을 추가 투입해 전철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그보다 하루 전인 21일에는 브루클린 전철 플랫폼에서 묻지마 밀치기 범죄로 30대 남성이 쇄골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앞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과도한 언론 보도 때문에 전철이 위험하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생겼다고 밝혔지만 뉴욕시경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현재까지 발생한 전철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말에는 5.4%로 낮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기지 은행 협회는 지난주 6.94%를 기록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에는 하락해 5.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기지 은행 협회는 연방준비제도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내년 주택구매자의 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높아진 대출 금리로 내년과 내후년 주택가격은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체 대출 규모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상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조 500억 달러로 올해 예상치인 2조 2,600억 달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모기지 은행협회는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대출 연체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월시 모기지 은행협회 부사장은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서 모기지 산업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모기지 업체들이 인력 수준을 줄이고 영업 채널을 철수하거나 사업을 종료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은 이달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지원금 2억 3,400만 달러가 투입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이미 939달러의 최대 수령액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최소 95달러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스냅 수혜 가구들은 지난 21일부터 뉴욕시는 24일에서 28일 사이 인상된 스냅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 4인 가구 기준 939달러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최소 95달러가 추가 지급됩니다. 수령인의 기존 전자계정으로 직접 입금되고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임시 장애지원 사무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고 있는 스냅 수혜자에 대한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임시장애지원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25억 달러가 추가 지원됐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80만 명이 넘는 160만 가구 이상이 스냅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스냅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0%, 개인당 월소득 1,610달러,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313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선거가 다가오면서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펠리세이즈파크의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화당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민주당의 박재관 시의원이 공화당으로 당적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생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팰리세이즈파크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박재관 시의원이 원래 소속이던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변경했습니다. 박재관 시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타운 정부 내 민주당 관계자들의 압박과 괴롭힘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팰팍 타운 발전을 위한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싫다기보다 팰팍 민주당에서는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공화당으로 이적하여 보호도 받고 저의 신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박재관 시의원은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미 혐의가 없어 기각됐던 스테파니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타운 정부에서 형사 재판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큰 실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같은 펠팍 시의원이었던 스테파니 장 후보와 타운 발전을 위한 뜻이 일치함을 알고 의기투합해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스테파니 장 후보를 포함한 공화당 후보들이 승리해 타운 발전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스테파니 장 시의원 시장 후보와는 진정으로 시간과 열정과 정성과 전문성을 띠고 타운의 시 행정을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박재관 의원은 지난 2020년 본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돼 지난해부터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팰팍하는 유권자협회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공화당 후보들의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적별 비이민비자 발급 통계를 확인한 결과 2022 회계연도에 미국 비이민비자를 취득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21명이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유학생용인 F1 비자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F비자를 받은 것은 2015 회계연도 이후 처음입니다. 국무부 통계에는 해당 비자를 받은 사람이 북한 거주자인지, 일본에 살면서 북한 국적을 유지한 제1조선인 총연합회 계열 학생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 아이폰 지도에서 독도를 표기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22개국 아이폰 지도에 독도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서 교수는 서한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스트시에는 울릉도와 독도라는 섬이 있다고 말하고 한국에서 검색하면 독도로 올바르게 나오지만 일본에서는 그들만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로 나온다고 항의했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나사의 새로운 독립연구팀이 2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 전직 우주비행사 등 16명으로 구성되고 향후 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토마스 주버첸 나사 과학부문 부국장은 우주와 대기에 존재하는 미지의 것을 탐험하는 것이 나사 임무의 핵심이라며 UAP의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팀 발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주민과 상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던 오버팩 공원 확장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겐 카운티는 지난 수개월 전부터 펠팍, 레오니아, 리치필드 파크 등에 걸쳐있는 오버팩 공원 4구역에 추가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지반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오버팩 공원 4구역은 그동안 건축자재 등이 벌어져 있는 무성한 자연 녹지였는데 이 공사로 인해 오래된 나무들이 거의 대부분 잘리고 흙을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한인들이 사는 펠팍타운 주택가와 상가 사이를 위험하게 다녀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